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에게 정부는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이라며 그 성과를 평가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성과로 꼽은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이것은 양국에 모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회담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얻은 실익은 과연 뭘까요? 보시다시피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이 하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말할 때 51대 49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49는 가져와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양보만 하고 얻은 건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의 한 불화수소 전문 업체는 수출 규제 조치 후 1년간 순이익이 90%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년, これについてもやっぱり影響がないわけではなく影響はありました。 21년도 ありました。 で、 今もあります。 で、 輸出 規制が 整なくなってもあります。現地生産が始まっている状況で、日本からの輸出が減ったままになる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言えます。 수출이 규제된 품목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아서 처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게 일본에 두 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내 상계사가 빠른 속도로 국산을 해서 성공을 했고 지금은 50% 이상을 국산 제품을 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100% 공급하던 뭐 일본의 스텔라라든지 이런 회사의 매출액은 뭐 반 이하로 확 떨어지게 됐던 거죠.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하며 문제점을 해결해 온 상황. 수출 규제가 해제되며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중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국내 있는 기업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임밸류가 있는 업체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들은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일본산 소재를 쓰고 있는데 니네 회사가 뭐 개발을 해달라. 아, 저야 웰컴이죠. 저희 같으면 감히 이런 기회도 잡을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 양산 직전이에요. 그런데 수출 규제 풀어서 대기업은 앞으로 일본 거 써라.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긴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까지 다 줘가면서 그걸 회복시킬 정도로 절박하냐의 문제입니다. 수출 규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빨리 해야 될 정도의 우리한테 시급한 상황이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조치로 우리는 상당 부분 국산화했고 통로를 다변화하면서 상당히 극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듯이 우리가 대폭 양보하면서 해서 얻어낼 정도는 너무 약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뭘 얻어내겠다 하는 발상을 버리고 좀 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네.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자. 제발 알겠습니다. 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게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양금덕 할머니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또다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새로 채택된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거나 일본군에 징병했다는 등의 표현이 모조리 빠졌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 강제로 끌려왔다는 표현은 순화됐습니다. 그리고 강제징병했다는 말을 빼고 참가했다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마주하게 된 피해자. 증언을 기록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대로 갔다고 미친놈들 지랄하던가 없네. 다 우리 강제로 꺼져가지. 응? 우리가 어디라고 그걸 가. 제일 온통에 죽고는 것이 그것이야. 응? 우리를 니가 사람이라 봤냐? 응?
그년들한테 그 압박당하고 산 일을 생각하면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던 게 일본 사람한테 힘이 없던 게 별로 뭐 소리를 다 듣고 그래도 말 한 자리는 못 오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간 긴 싸움을 해온 할머니. 한국 정부가 등을 돌릴 줄은 몰랐습니다. 동년이, 이 동년이 죽었어. 아이고, 지금 이제 죽어버리고 또 나 혼자 살았어 지금 현재. 이분, 저 김승, 저 친하셨거든요 두 분이. 다 죽었어. 앞으로 일본 역사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완전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을 했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스스로 명백히 하기까지에는 아직 장애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한일회담 이후에 이 부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함으로써 식민지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제동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을 해준 것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교과서는 이번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는 외무성 간부와 윤 정권의 우치니 進められる ものは 進めた方がいいと 話しているんです.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난 자리에서 여러 요청을 했습니다. まあやはり一つはまあどうしてもその領土問題ですね。これは我々としては言葉にせねばならないことですし、そして例えば福島の農作物の問題、またレーザー照射の問題。 こういったことについては課題意識は持っておりますと、今後お互いに知恵を出しながら共に解決に向け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ょうという話をこちらからさせ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に対して何か大統領が申したということは何か大統領がおっしゃっ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회담장 안팎에서 대통령이 받은 요구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수입이 중단된 일본산 멍게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기사를 쓴 일본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했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실린 일본산 멍게 수입 요청 칼럼에 대해 편집위원에게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일본산 멍게 수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한 누카가 의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나눈 대화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알프스 処理水だとか それから輸入禁止の問題もですね、解決の糸口が見出せるんではないのか、韓国政府もそういう客観的な情勢、科学的な分析が行っていくことを政府がもらってですね、そういう環境づくりに努力はしたいというような話でございました。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당시 일본 외무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국회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의제를 묻는 게 아닙니다.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논의된 아까 논의라는 얘기 사전적 의미 말씀드렸죠. 서로 토의한 바 없다. 네, 사전적,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논의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불쑥 꺼내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굴욕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얘기했을 겁니다. 일본 측에서는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것을 일본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형적인 일본의 외교적 행위입니다. 함께 그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독도 문제 언급했습니다. 자기네들 영토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다. 니네 땅 아니다. 라고 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는 법이죠. 그러면 일본은 대꾸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하였다면 당당히 대응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 아니겠어요? 그렇죠? 의제에서 이재호 20세가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문제제기는 했단 말이야, 일본에서. 그럼 소상하게 국민한테 발표해야 돼. 그게 그냥 청구수함 잔뜩 받아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호응 대신 일본의 요구만 청구서처럼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독도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윤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일 외교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관련 업체에 대해 잘 알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는 2018년 이후 탈교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이른바 벗방 전문 엔터 또는 성인 방송 플랫폼에 종사했거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